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철 영양 덩어리 파래와 굴을 이용해 충격적인 맛으로 파래 굴전 야물딱지게 부쳐볼게요. 파래 두 다발은 체에 소량의 물과 천일염을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 씻어 파래 자체의 향인 존재감을 살려 비릿하고 지저분한 불순물을 말끔히 씻어냅니다. 이때 파래는 체 안에서 꼭꼭 가둬두고 씻어야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는 파래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어 두서너 번 맑은 물에서 헹궈주고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해 놓습니다. 파래와 영양 동급인 굴은 맑은 물에 천일염을 녹여주고 굴을 넣어 손가락을 오리발 모양으로 하여 회오리를 일으키며 살랑살랑 씻어줍니다. 이 방법으로 2-3회 반복하여 씻어주고 체에 받쳐 물기를 빼놓습니다. 반죽에 들어갈 향신 채소를 썰어줍니다. 쪽파에 굵은 머리는 칼집을 주어 곱게 썰어주고 비주얼과 매콤함을 줄 홍고추는 씨를 제거 후 열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후 곱게 썰어줍니다. 물기 꼭 짜둔 파래는 가지런히 하여 2cm 정도의 길이로 썰어주어 반죽을 뜰 때 늘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굴 역시 한 수저씩 뜨기 쉽고 전 완성 후 물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줍니다. 반죽을 합니다. 소량의 부침가루 한 컵과 잡내 제거를 위해 맛술 두 큰술과 비린맛 제거를 위해 마늘 한 큰술과 맛소금 두 꼬집을 넣고 생수 한 컵을 부어 묽게 반죽을 합니다. 파래전은 반죽이 묽어야 퍽퍽하지 않고 쫀득쫀득한 맛으로 즐길 수 있으며 부침가루의 양도 과하지 않아야 파래와 굴향을 제대로 맛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묽게 반죽이 완성되었으면 썰어놓은 파래와 다져놓은 굴과 쪽파를 넣어주고 역시 비린맛을 제거하기 위해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큰술을 넣어주고 반죽을 완성합니다. 부침을 합니다. 중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기름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파래 반죽을 한 수저씩 주걱 위에서 예쁘게 다듬은 후 팬에 매끄럽게 밀어 부침을 합니다. 이어 동글동글하게 모양 잡은 반죽 위에 썰어놓은 홍고추 고명을 살포시 얹어줍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습니다. 모양 낸 파래전은 한번 뒤집어 홍고추 고명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앙을 지그시 눌러 모양을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주면 보기에는 시꺼먼 것이 쑥개떡 같은데 먹어보면 흠집 놀랄만한 설명 필요 없고 말이 필요 없는 파래 굴전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